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테마술사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을 내놨고 우리 장에는 어제부터 반영이 됐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에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우리 증시 이 모멘텀으로 장 초반부터 반도체가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반도체 이번에는 재료가 엔비디아고 그만큼 강력한 만큼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그만큼이나 눈에 띄는 분야가 바로 AI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CEO, 젠슨 황 CEO가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다음 분기 실적 추정치도 50%나 올려 잡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당분간 모멘텀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이 AI 관련주들 다시 한번 핫테마에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방송 진행 도와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김도준 전문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도준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 시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장 초반에는 반도체가 캐리를 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가면서는 힘이 좀 빠지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로 상승할 때도 다른 종목들 반도체 제외하고 살펴보면 사실상 하락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또 이미 하락 전환을 한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오늘도 모멘텀이 줄어들면서 장 막판에 결국 파란불로 마감을 할지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5대1장 의견 어떠신가요? 네, 전일 우리 국내 증시를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떤가요? 네. 어쨌든 지금 뉴욕 증시는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예,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 싸움이다 보시면 되고 삭감하자 아니면은 안 된다.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 이게 싸움이고 결국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소식들이 서물서물 기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일 요거 아직 부채한도 상향 협상 불확실성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엔비디아 급등 관련해서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해주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 전체는 좀 상승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우만 하락이었고 S&P 500, 나스닥 아주 크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기관 순매도가 눈물을 흘리겠죠. 0.50% 코스피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도가 이루어졌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 0.90% 하락인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아쉬운 게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한 7천 계약 이상 순매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쪽의 이면을 보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것도 맞물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금일 증시는 강보합세 정도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할 김도준 전문가 노란톡방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해 보시기 바라고요.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력을 소개해 드리면 30년 차트 인생이라고 이제 스스로 규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정석투자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애널리스트 제자를 100여 명 정도 양성을 했다. 그리고 다수의 방송 차트 강연 그리고 관련 서적도 출간을 하셨고요. 투자 자문사를 대상으로도 컨설팅을 했는데 이 투자 자문사들이 12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애널리스트 제자를 100명이나 양성을 하셨어요? 네네. 투자 자문사는 여러분들을 지금 받고 있는 리딩 업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한 2천여 개 넘습니다. 이분들의 고민은 한 가지죠. 뭐냐? 바로 수익 종목을 회원들에게 주느냐 못 주느냐죠. 사실 이제 회원 이탈률의 거의 90% 이상 이유가 수익 종목을 못 주고 오히려 손실 종목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종목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애널리스트 교육 컨설팅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기법도 쪽집게 식으로 해서 이분들은 이미 뭐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인 소양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급하게 5개 정도의 기법을 가지고서 아주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수익 종목들을 줄 수 있고 좀 더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깊이 있는 교육들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로 이런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30년 주식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언제든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아래쪽에 네모나게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고요. 비밀번호 7788 숫자 4자리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 같은 기법과 노하우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본격적으로 소개를 받아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핫 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AI 관련주 준비하셨나요? 네, AI 쪽과는 조금 더 직결되는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AI를 지원하는 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술적으로. 앞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는 ChatGPT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을 한 번 더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좀 더 깊이 연관이 있는 테마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ChatGPT 등의 생성 AI 열풍이 대단하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그렇죠. 엘빈 토플러의 정보화 시대, 정보화 사회에서 이제는 ChatGPT,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지금 넘어온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엔비디아. 그렇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전망치가 한 10% 정도 높게 나왔어요. 어닝스 프라이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늘도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ITIS 그리고 CRM, MDS 테크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는 테마로 끝나면 안 되죠. 이슈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차트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왜냐하면 차트가 먼저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ITIS 372800이죠. 예. 디지털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이쪽은. 예.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제품을 활용한 AI 빅데이터 사업 파트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깊은 연관이 있고 그래서 오늘 예, 아니나 다를까 좀 위로 상승해 주었죠, 그죠? 예. 이 종목은 한번 차트상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공략할 자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늘상 드리는 종목들은, 그렇죠?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하고 관계없는 종목은 제가 만지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기법에 걸려드는 애들만 다시 계속해서 리바이벌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화면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눈을 조금만 크게 떠주시면은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보이시죠? 예. 핀볼 기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거래일 만에 무려 75% 수익이죠. 제 기법상의 75%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걸 느끼실 건데 그리고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 깊이 이루어졌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력들이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힘을 모으는, 응집하는 그런 시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가 두 개 나왔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 예. 중심인가요?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포기법의 중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지지를 하고, 그렇죠? 예, 다시 여기서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올리는 자리인데 갭상을 했죠. 갭상에서 올릴 때는 다른데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갭상을 할 때는 위쪽에 있는 좀 악성 매물 때 위쪽으로 띄워서 같이 한번 가보겠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가 시작했고요. 자, 보시면은 요 자리죠. 여기 보시면은 핀볼이 또 떴습니다. 이 밑에는 뭐가 받치고 있죠? 예, 대포가 받치고 있고. 그렇죠? 예. 자, 위쪽엔 또 뭡니까? 요거 75% 선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지지받는지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보시면서 공략하시면 되죠. 요거 같이 계속해서 볼 거예요.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맛있게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을 타이밍을 분명히 줄 겁니다. 아셨죠? ITIS입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C램입니다. C램. 네. 아, 101240이에요. 인공지능 영상 분석 전문 기업이고요. 그래픽 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당연히 연결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GPU 활용률 높여주는 솔루션. 예. 우윤입니다. 우윤이. 이름이 특이하죠. 우윤이를 엔비디아 GPU 내에 탑재를 했어. 아, 그렇군요. 어디에 탑재했다고요?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보시고요. 오늘 좀 눌림 주고 조정 줄 때 한번 공략할 자리가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C1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예, 항상 우리와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안 나와 있는데 이쯤에 써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35그레일에 188%의 수익을 준 종목. 대단하죠? 예, 아주 강력했습니다. 빅토리하고 핀볼이 같이 맞물리면서 아주 크게 상승해 주었던 그런 효자 종목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예, 이렇게 쌍봉을 만드는 것처럼 요즘 이렇게 페이크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끝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기간 조정을 주면서 다시 힘보르기를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죠. 예, 그리고 중심선 예, 대포기법 위로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C램, C램. 그래서 지금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절대 추격 매수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급한 것은 누구다?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걔들 움직임 따라서 우리도 같이 편승해 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C1앱입니다. 여러분들 C1앱 예, 101240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옵니다. 자, MDS테크입니다. 086960이죠. 예. 인베디드. 예. 그럼 뭐 이거 내부 시스템인데요. 컴퓨터 기기 내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걸 인베디드라고 하는데 그 토탈 솔루션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공식적인 엔비디아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MDS테크 개발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AI 플랫폼 구축하는데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엔비디아 공급의 공급원으로 MDS 테크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이루어지는 컴퓨터에는 그렇죠? 고도의 집적화되고 좀 더 첨단화된 반도체 기술들이 많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격대도 굉장히 업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MDS한테도 MDS 테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죠. 자, 한번 보시죠. 자, MDS 테크입니다. 예, 빅토리와 핀볼이 뜨면서 여지없이 예, 이미 한번 맛있게 얌얌 수익을 준 종목이에요.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게 뭡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죠? 예, 걱정이 되시고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제가 알려드리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빅토리 화살표는 예,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세력이 절대 도망 못 가는 자리죠. 세력이 모든 걸 다 페이크 동작으로 속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미들을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받아 먹기도 하고 또한 고점에서는 물량을 떠넘기기도 하는 이런 모든 페이크 동작, 속임수 동작을 하는데 하나는 못 속이죠. 뭐냐? 거래량,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딱 잡아내는 게 바로 이 화살표, 빅토리. VICTORI, 빅토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법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제가 이 기법 화살표 드리는데 중심선 꺼놓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지그시 지켜보면은 보세요. 여기. 여기 화살표 나오죠. 그죠? 위에 마이너스 2% 정도 오차범위 안에서 지지해주면은 들어갑니다. 32그레일 만에 77%의 수익을 주었던 종목, MDS 테크. 그리고, 그렇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주고요.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자리, 중심. 항상 그렇죠. 예. 세력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중심 가격은 굉장히 중요하고, 세력도 나름대로 그 가격은 내렸다 올리던 한이 있더라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렸다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는 지키려고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고개를 들고 내렸다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4그레일 만에 33% 수익 주고 음봉을 만들면서 의미 있는 자리 75% 자리 어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그죠? 아, 그래. 이런 자리가 다 의미가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대포기법에 일단은 예, 얘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눌림 주는 자리 그리고 밑에 의미 있는 선 제가 강조하는 선 있죠. 60일선. 여기 지지를 받고 밑꼬리를 달았는데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노란 톡방에 오시면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 아주 재밌게 이루어지고 있죠. 아주 치열합니다. 요즘 재밌습니다. 예. 거기에는 잔솔뱅이 김사부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 테마 AI 종목들 가운데서도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실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이 가운데 공략주 하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유추해 보시고 방송 말미에 공략주는 공개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잔소리쟁이 김사부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애정어린 잔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단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네모나게 지금 하단 오른쪽에 보이죠? 네모나게 나가고 있는 게 QR코드고요. 그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의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테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이 됩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이고요.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송 중에만 이 비번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7788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또 3일간의 휴일이 지속이 됩니다. 화요일까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말간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미리 좀 오늘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쉬어가는 날에도 전문가님 톡방에서 잔소리 좀 하시나요? 네, 여전히 잔소리를 하고 있죠. 참 재밌는 게 이제는 많이 좀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 나는 종목들도 이제 계속해서 나가니까 많이 그거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해피한 게 아, 드디어 제 계좌에도 빨간불이 보이는군요.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제 보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오늘도 새로운 기법을 살짝 이제 여러분한테 개봉박도 이제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나갑니다. 오늘 안 나가는데. 세 개의 기법이 나왔고, 다섯 가지 기법은 제가 꼭 약속을 드렸죠. 어쨌든 제가 살아생전에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니까요. 드릴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예. 요 안에는 아주 귀중한 제 기법 영상이 들어있죠. 그죠? 오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받아가세요. 영상, 기법, 금색시까지 오늘 잡혔던 금색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게 하실 수 있고 화살표도 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런 것들이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어쨌든 열심히 잔소리하는 저를 해피하게 환영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더 진한 잔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 김사부 전문가께서 직접 보여주신 USB도 단톡방에서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 주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또 6월장을 맞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기법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강의 어떤 부분 복습해 볼까요? 네, 오늘도 예. 여전히 그렇죠. 항상 저는 똑같습니다. 보물선 TS 트레저십 매매법.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여러분 같이 보고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가 대선수가 되느냐 못 되느냐 차이점 뭔지 아세요?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 돼 있는 기본적인 체력, 기본적인 마인드, 그렇죠? 기본적인 실력들이 갖춰진 사람들이 선수들이 크게 대선수로 성장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세상은 다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TS 매매법의 보물선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마주하는 순간, 이 매매법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 정말 유레카, 주식 인생의 유레카를 외치셔야 돼요. 아직도 못 느끼시겠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자, TS 매매법이 뭐냐? 예, 간단합니다.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에 함께 편승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기법이에요. 아, 왜 그렇게 편안합니까? 예, 세력이 들어가면은요, 얘들이 눌리기도 하고 조정도 주고 합니다만은 세력도 결국은 300억, 500억, 1000억씩 투자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목표가 있죠. 그들의 목표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달라요. 정확합니다. 뭡니까? 최소한 100%에서 300%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여러분 500억씩 1000억씩 넣어가지고 30분 먹고 땡?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단타로 드리는 종목들도 굉장히 자리가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세력들이 안전망에 그물을 쳐놨습니다. 걔들은 올라가야 되는 애들.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 종목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종목을 누가 발굴해 줍니까? 김사부가.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서 세력만 추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손바닥 들여다보시 들여볼 수 있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의 차트를 자꾸 보셔야 돼요. 이 패턴을. 예.
아시겠죠? 그림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번 급하게 눌렸다가,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죠. 30분, 50분 눌렸다가 긴 지루한 조정.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이 순간에 다 포기하잖아요. 예, 이번 구간에 여러분들 거의 다 포기 다 하고 물량 다 던집니다. 에이, 욕하면서 나오잖아요. 예, 어떤 분은 그냥 포기, 완전히 포기하셔서 농장에 넣어 놓으신 분도 있긴 있지만, 그러고 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제발 이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라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이 자리에 들어가느냐? 저는 잘 알죠.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고 있다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A라는 종목이 너무너무 좋다. 아, 야, 대단하다. 그 종목 앞으로 더 간대. 1000% 간대. 그럼 막 들어오잖아요. 그 소문 듣고 들어요. 그때는 지나가는 양이도 합니다. 야옹 하는데 그 종목 A를 이야기합니다. 에이 이랍니다. 강아지도 지나가면서 에이 에이 이래. 뭐라고요? A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종목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식은 시수 게임과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올라타는 자리에는 밑으로 내려가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주식은 시수 게임. 아시겠죠? 자, 그런데 들어가는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도 더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TS매매법에 이제는 바보방 오늘 네 번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정말 사랑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제가 하트 표가 없어서 그렇지 하트가 있으면 얘를 하트를 주고 싶은, 하트 뿅뿅 하고 싶은 바로 빅토리 기법. 상승 초입에 정확하게 잡혔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포 기법. 한번 급등하고 눌림 주는 자리, 정확하게 급소를 잡아서, 그렇죠? 공략할 수 있는 바로 눌림주 공략법. 대포기법, 대물포기법. 대물만 잡아야 돼, 그 대신에. 대물 아닌 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눌린다고 아무거나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미 세력이 다 나오고 없는 종목에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치죠. 자, 그리고 핀볼기법. 예, 급등주의 단기, 단타에도 굉장히 적용이 잘 되고, 얘는 짧게 수익도 잘 납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빅토리하고 같이 나오기도 하고 빅토리 앞에 나오기도 하면서 먼저 선신호를 주는데, 이런 신호를 뜨면 저는 너무너무 즐거워하죠. 바로 핀볼 기법이었습니다. 핀볼 기법은 기본적으로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핀볼 꽃이 예,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공개는 안 합니다. 기대하시고 고대만 하십시오. 뭡니까? 레고 블록 기법이에요. 뭐라고요? 레고 블록 기법. 아니, 그런데 김사구 기법보다 다 그렇게 좀 재미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해피하고 즐거워야 돼요. 아하, 그래요? 심각하면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사고가 경직되기 시작하면 투자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끊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기법은 한마디로 초강력 기법이다. 어느 정도 강력하냐? 그냥 강력합니다. 정말입니까?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얘는 손절도 있어요. 왜냐하면 급등으로 올라가는 애를 잡기 때문에 짧게 손절까지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주 심플해요. 블록 쌓듯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 재밌죠. 강력하고요. 이미 시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침을 흘리는 기법이에요. 제가 이거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기대하시고 개봉 박두입니다. 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자, 이번 주가 세 번째 주, 그죠? 저하고 만난 시간 셋째 주잖아요. 그죠? 셋째 주 핀볼까지 하면 딱 마무리, 멋지게 딱 되죠? 그래서 핀볼로 마무리 합시다. 자, 볼린저 밴드와 아예 조합이 좋은 바로 황금볼, 핀볼인데요. 그렇죠? 볼린저 밴드 활용하는 기법이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상승 종목은 언제나 얘들을 만나게 돼 있다. 그리고 일봉뿐만 아니라 분봉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급등주의 단기 눌림목을 잡아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줄이도 쉽다. 아주 쉽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핀볼에는 방아쇠가 있죠. 방아쇠. 트리거라 그러죠. 트리거. 방아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핀볼 게임하면 양쪽에서 슈팅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트리거가 있는데 그 트리거가 뭘까요? 예, 오시면 알려드립니다. 자,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자, 이동평균선의 움직임.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리는 자리는 강력한 하나의 방아쇠가 되고 RSI가 그렇죠 상승하는 자리에 방아쇠가 됩니다. 그런 자리에 핀볼이 땅 떠주면은요 아주 굉장히 강력하죠. 거기다가 볼린저 밴드가 폭이 좁았다가 예,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나올 때는 정말 아주 멋지게 그렇죠? 한몫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핀볼입니다. 핀볼. 정말입니까? 한번 보시죠. 자, 핀볼에 잡혔던 애들입니다. 자, 뭐죠? 하이드로리트. 자, 보시죠.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잖아요. 자, 잡히고 나니까
13거래일 동안 140%입니다. 13거래일밖에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13년이 돼도 3%, 5% 먹기가 힘들다 그러시는 분 많은데, 그냥 13%가 아니고 13거래일에 140%를 수익을 올려주는 기법이에요. 그 기법이 바로 핀볼 기법이죠. 이거 궁금하시면 계속해서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핀볼 기법에 포착되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말고 또 있죠. 뭡니까? 어반리튬. 자, 이어도 마찬가지로 핀볼이 뜨고 얘는, 그쵸? 빅토리가 같이 떠졌죠. 그죠? 그래서 16거래일 동안에 150%의 수익을 주었습니다. 핀볼이 정확하게 뜨는 자리들, 예, 이런 자리. 볼리저 밴드 폭이 좁아지고, 예, 올라가는 이동평균선 같이 나오고, 밑에 또 RSI도 올라오겠죠? 예, 그런 자리에 뜹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기간 동안에 급등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만나고 있죠? 예, 그런 종목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예, 기법이었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에서 핀볼 기법이 나왔던 점 사례로 들어주셨습니다. 또 앞서 살펴본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공략주로 지금 김사부 전문가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수익이 나는지 잘 지켜봐주시기 바라고요. 김도준 전문가 노란톡방 입장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쪽 QR코드 찍어서 입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입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R코드 먼저 알려드리면 카메라를 꺼내셔서요. 휴대폰 카메라 실행을 하셔서 TV 화면에 이 노란 톡방 들어오는 QR코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무료 입장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비밀번호 입력하셔야 들어올 수 있는 방입니다. 7788로 저희가 쉽게 숫자 네 자리 설정해놨으니까요. 편하게 입력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QR코드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로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신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된다는 점 문자 전송료 100원이 듭니다. 문자 보내실 때 샵 3772번으로 전송하시고요. 이때 전문가 이름 김도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도 기법 강의 들어봤습니다. 복습을 했던 이 세 가지 기법 가운데 오늘은 핀볼 기법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쯤에서는 또 히든 종목 공개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역시나 오늘도 수익률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도준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세력차트 김사부 히든 공략주 수익률입니다. 아진산업이 최고가 기준 70%의 수익률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그 뒤를 테라사이언스가 50% 넘는 수익률로 뒤쫓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어제 살펴봤죠. 35%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GNC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나 30% 넘는 수익률을 구가합니다. 이 외에도 한주 라이트 메탈, 실리콘2,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미래생명 자본까지 순위 변동 없습니다. 전부 20% 이상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히든 종목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좀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또 어디서 가져오셨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공략주들, 예. 제 차트에서 가져왔죠. 기법 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늘상 이제 이 시간이 되면은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시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히든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는 미리 아침에 공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얌얌, 예, 제가 그냥 툭 던지고 나왔죠. 마이너스, 예, 2%대에 성문전자 들어가시라고 가격까지 기본적으로 어바웃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들어가셔서 한 5% 아름답게 수익을 냈던 종목도 있습니다. 성문전자였죠. 자, 오늘 그래서 ITI저, 케이시코트렐, 성문전자, 덕양산업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수익 났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기다리면 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선을 중요시 여깁니다. 선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그 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잘 살펴보세요. 예. 어떤 애들은 그냥 쭉 빠지는 애들인데 그게 쫓아갈 필요가 없죠. 급한 것은 항상 세력이지 저나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셨죠? 왜? 세력이 움직이는 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예. 세력이 대전을 가면 대전 가면 됩니다. 대전 찍고 대구 가면 대구 가면 돼요. 찍고 부산 가면 부산 따라가 주면 됩니다.
우리가 설레발이 치면 필요가 없어요. 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먼저 앞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내가 먼저 아 이거 갈 것 같아 그런 확신도 가지 마세요. 김사부가 종목을 여러분한테 드린다고 해서 이 장목 무조건 날아갈 거야라고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기법에 의해서 선을 그어놓고 우리는 선을 잘 지켜보시면서 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 참새 잭재 전선 위에 참새를 잘 보시면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확신이 있는 종목들도 제가 아침에 미리 줘서 여러분들 수익 나게 해드렸죠. 그렇죠? 예, 들어오셔서 많이 함께 하시고요. 자, 어쨌든 재밌는 이야기들을 쉬는 종목 복귀부터 시작해서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노란 톡방 종목이었죠. 제가 3일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예. 처음에 당황하신 분들 많았죠? 예, 요 날이었죠, 요 날. 은봉 만드는 날이에요. 제가 종가 베팅으로 제가 드렸죠, 그죠? 예, 그날 어떤 분은 사고 나서 쭉 빠져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손절해야 돼. 그래서 손절할 종목 김사부 안 준다. 아, 이럴 때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무조건 매수하시라 해서 2차 매수까지 사인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윗골이 달긴 했지만 평단가 이상으로 밑에 낮춰놨기 때문에 위쪽에 올라가면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죠? 수익을 줬는데 못 빠져나오신 분들 또 염려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자리 좋은 자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 선을 한번 같이 보자. 그래서 저는 이 노란 톡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손실을 보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또 드니까 예전에 옛날 제 생각도 나고 했어.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같이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래서 자, 요 종목 한번 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이 종목은, 사실 이제 광통신 네트워크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글과도 좀 연계가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쪽에 먼저 한번 수익을 줬던 효자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핀볼이 이렇게 뜨고 예. 5일 만에 무려 5일입니다. 5일밖에 안 되는데 95% 수익을 줬던 아주 효자 종목. 그러니까 제 기법하고 얘가 잘 합이 잘 맞다. 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갔죠. 그리고 나서 눌림 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고가 놀이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제는. 예.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 예. 중요한 자리에 제가 이미 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지켜주는 거 보고 계속해서 홀딩 하자 했는데 상가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가 들어갔는데 아유, 그냥 저는 5% 먹고 다 뺐어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사부 기법 중에 제가 전자책에 여기 뭐 USB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자책을 제가 드리면서 거기에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기본적인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게 뭐죠? 연날리 기법. 예. 먼저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지 내가 미리 지리짐작할 필요 없고 5% 수익을 주는 구간에서 제가 드렸기 때문에 5%. 그래서 7% 이렇게 수익 구간에 먼저 물량의 70% 아니면 50% 이상, 70%, 80%, 거기서는 80% 돼 있죠. 먼저 하고 나머지 20%, 30% 정도만 가볍게 연 날리는 것처럼 들고 가자. 그래서 나중에 그런 남아있는 계좌의 수익이 급나게 올라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왜? 흔들어도 이때는 편하죠. 이미 내가 수익을 확보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 날리기. 연은 무거우면 못 날라요. 예. 연 날려 보셨습니까? 부산 해운대 바다에서 연 안 날려 보신 분도 말을 하지 마세요. 해운대 바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날려가 보시고 말해. 2년 전혀 계속 날아갑니다.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꼭 날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연날리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물량을 수익 주면은 일단은 그렇죠. 내 물량의 50% 이상 적어도 70% 80% 익절하세요. 하루에 3%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다. 나중에 이제 뭐 제가 한번 전설 우리 코인계 전설을 원효띠라고 있습니다. 닉네임 쓰는 친구 있는데 600만으로 4천억 만든 친구 있어요. 그 기법들이 저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많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복귀를 한번 해볼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습니까? 대포 기법, 빅토리 기법에 걸린 것을 제가 종가 베팅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 한 번씩 눌려줍니다. 왜?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노란 톡방에 슈퍼개미가 계신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쟤들이 생각에는 이 자리는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 물량이 들어오니까 얘들이 당황할 수 있죠. 그럼 슬쩍 뺍니다. 눌렸다가 올리는데 상한가로 올려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상한가 두 종목 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사실은 상한가가 두 종목 들어간 거예요. 왜? 크게 그렇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두 개 네,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드린 거예요. 아셨죠? 자, 어쨌든 네,
노란톡방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드렸죠? 예. 자, 에코바이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익이 아니고 복귀예요, 복귀. 여러분, 이게 바둑도 두고 나면은 복귀를 해야 되죠. 예, 중요합니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내 유일하게 바이오황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곳이다 말씀을 드렸고, 17일에 추천해서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40%대 수익이 원래는 여러분이 났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번 편안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수익을 줬습니까? 예, 한번 줬죠. 빅토리가 뜨고 기다리면 되세요. 선을 쭉 그어놓고 급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올라오는 자리들 한번 눌려주고 올라오는 자리가 좋다고 했죠. 네, 이런 자리들을 들어가면 수익을 줍니다. 7거래일 만에 한 70%대 수익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 쭉 눌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고가 놀이 패턴 비슷하게 얘는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예,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빅토리까지 떴기 때문에 빅토리 선을 쭉 그어놓고 지켜봤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 있는 자리들 돼서 제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을 꺼놓고 올라오는 자리에 매수하셨으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다 말씀드리고요. 대포 기법과 빅토리 기법이 만나면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포 기법과 빅토리 기법의 만남 바로 에코바이오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수익을 준 효자 종목이었죠.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든 종목으로 들어왔네, 그죠? 자, ITI죠. 예, 오늘 한번, 그쵸? 예, 갭 상승하고 쭉 위쪽으로 아주 신나게 달려준 종목이었죠. 예. 자,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 되죠. 이 종목 말씀드린 대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 엔비디아 제품 활용해서 AI 빅데이터 사업 파트너로 된 회사다. ITI죠.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재무 건전성을 기본적으로는 봅니다. 별 한 4개 정도 되는데 ITI는 괜찮아야 돼요. 디지털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분 그러세요? 아, 재무 건전성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본다. 유보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매형 당부율이라고 해서 제가 시간 나면은 채무제표 보는 법, 간단하게 보는 법 있습니다. 매형 당부요. 예, 매형이 당부로 하고 와요. 뭐라고? 알라 저점 주라. 예, 그래서 절대 안 잊어버리는 예, 보는 법이 있습니다. 매형 당부요라고.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ITIG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예, 여기 보시면 요 핀볼 떴죠. 그죠? 여기서 들어갔으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자리였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핀볼이 또 한 번 떠줬고 의미 있는 자리 위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중심, 그렇죠? 예. 대포 기법 50% 지점, 예. 중요한 자리죠. 위에 올라왔고 예. 상한가 쳐주고 우리는 선 두 군데 끊었네요. 여기. 의미 있는 자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두 군데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온 우리의 타점을 준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게 ITI자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주의 깊게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KC코트럴입니다. KC코트럴. 예. 이 종목은 글로벌 환경산업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관련해서 히토류 대체제인 바나듐을 추출,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KC코트럴이. 예.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다 수익을 줬던 종목이죠. 예. 자, 예. 여기 짧게지만 짧은 것도 여러분들 그래도 핀볼이 얼마나 좋은가요? 보세요. 한번 올라가고 이 선 끊었더니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23%, 20% 이렇게 수익을 또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달렸죠. 예. 110%, 23거래일 만에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아,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예. 여기 보시면은 볼린저 밴더 예. 위쪽에 있는 선에 이렇게 75% 선 위에 고가 놀이 패턴이네요. 맞습니다. 참 잘 보셨습니다. 참새 잭잭 맞나요? 전선 위에 참새. 예, 아래 위로 예, 갔다가 이런 것들을 자꾸 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놓고 같이 한번 보시면서 자꾸 복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서 나름대로 에너지를 쏟아서 갈 건지 그리고 핀볼까지 떠줬잖아요. 그죠? 예, 바로 KC 코트레드입니다. 오늘 좀 눌려준다면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핀볼 해놓고 핀볼 위에 기다리든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자, 이거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자, 핀볼이 나온 자리에 우리가 선을 하나 끄었죠. 예, 여기 내려와 주면은 요 정도 같은 매수 맥심이 될 수 있다. 그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자고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자, 성문전자입니다. 요 종목 아침에 제가 드렸죠. 그죠? 예. 여러분들 아주 맛있게 수익 내고 수익 인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아침에 딱 보고 그냥 드렸어요. 그죠? 뭔가 확신이 있었나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믿고 묻지 않고 따라오고 계신데,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인증샷까지 올려주셔서 저도 해피하고요. 자, 여기는 커패스트 관련주죠. 예, 커패스트가 뭡니까? 예, 컨덴서입니다. 거기 다른 이름이 컨덴서인데, 전기가 이렇게 불안해요. 불안정한데 그걸 안전하게 잡아주는 저장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 정착 필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4,000톤가량 생산하는 그런 회사예요. 성문전자가. 굉장히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거기다가, 그렇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는 현대차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 콘덴서 필름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52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그렇죠. 수익률 괜찮습니다. 영업이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관심 있게 보시라고 드렸던 거고 오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자리 잡아주면은 또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예, 세력들은 눌렸다가 이렇게 조정 주고 다시 올리는 자리들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죠. 핀볼이 떠주고 87% 며칠 만에 4거래일 만에. 야 대단하다. 며칠 만에요? 4거래일. 그게 바로 이게 김사부의 기법이라니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예. 보십시오. 이게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오셔서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함께 하시자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 빅토리와 대포 기법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보시죠. 87% 수익 주고 자 위에 바로 밑에 중간 예, 요 자리죠. 예, 여기 선이 딱 꺼져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75%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딱 그 정도 가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5%에 올라갔네. 그렇죠. 고가 노래 패턴으로 가네. 이제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단계 이렇게 쭉 올라가는 힘이 좋죠. 그죠? 다시 올릴 수 있다. 충분히.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더 가볍게 날아갈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출격 매수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죠? 타점을 주는 자리 오면은 지켜본다. 요 자리, 선을 그어놓고 요 자리 아니면은 예, 요거까지 우리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예. 자, 뭐라고요? 성문전자였어요. 성문전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빅토리 기법, 핀볼 기법 다 나왔습니다. 대포까지 나왔네요. 예, 그렇죠? 자, 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인가요? 예. 덕양산업이에요. 덕양산업. 자, 보시죠. 덕양산업은 배터리 열을 잡아라. 제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배터리 열 안정성 기술 및 음주운전 방지 장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이 이렇게 음주를 하게 되면 열이 나죠. 몸에 체온의 열을 감지해서 작동이 운전이 작동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 경쟁력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음주운전 방지법하고 관련해서도 연계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이 이룰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짝 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기본이고요. 자, 차트는 어떤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잔잔히 한번 보세요. 예. 자, 핀볼, 예, 볼리저 밴드 폭이에요. 요게 지금 굉장히 좀 좁아졌죠? 그게 핀볼이 떴고요. 그리고 빅토리까지 떠줬습니다. 그리고 선을 저는 한 것은 선 그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 위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자리 더 좋다고 했죠. 한번 예, 음봉 만들면서 올라오고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 들어갔더니 6거래일 만에 며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만에 얼마? 110%예요. 와, 대단하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법이 김사부의 기법이다. 그 왜 그렇게 강합니까? 세력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그냥 세력 말고 동호회 세력 이런 거 말고 적어도 이 시장에서 나름대로 100%에서 300% 수익을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강한 애들만 포착해내는 그 기법을 가지고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걸려들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렇죠. 여기 하이라이트를 제가 딱 해놨어요. 네모 박스가 보이시나요? 예, 형광펜 색깔도 보이시죠? 예, 잘 보이라고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번 감상을 하시지 않을까요? 자, 우리 동네는 때까치가 많아요. 그래서 까치가 그냥 깍깍 하는데, 아, 그렇죠. 예. 참새들은 도대체 어디를 좋아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항상 드리잖아요. 뭐냐? 참새가 어디에 잘 안 씁니까? 전기줄입니까? 빨래줄입니까? 아니면 고무줄입니까? 했을 때, 그 고민할 필요 없다. 참새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 알아서 자기들이 가서 붙는데, 그 자리가 어딘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얘가 75% 자리였어요. 예. 뭐라고요? 75%. 아, 그렇죠. 75%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뭘 75%인데? 했을 때, 볼리전 밴드 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볼리전 팩 전체를 말합니다. 중심을 딱 끄어놓고, 여기 50이니까, 위쪽에 반뚝 자르면 여기 75%예요. 밑에는 25%가 되겠네. 예, 그렇군요. 75%라는 건, 흔히 말하는 고가놀이 패턴으로 움직이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나름대로 좋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격대를 지키려는 의지들이 보이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딱 보이잖아요. 선을 제가 끊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새가 짹짹하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 상상력을 가지세요. 그러면 주식이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마 심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좀 더 해피하게 해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웃기 시작하고 조금 더 차트에서 조금 뒤쪽에서 보고 너무 차트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네. 뒤쪽에 참 편안하게 앉아서 보실 수 있는 마인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네. 아, 급한 것은 세력이지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김사부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세력들이 움직임을 그냥 쫓아만 가자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세력 종목만 여러분 찾아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것을 뭘로 찾아드립니까? 제 기법으로 찾아드리고 그것을 검색시까지 넣어서 제가 드리고 있죠. 예, USB에다가 넣어드리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차트 한번 보자고요. 자, 선을 꺾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시죠? 예. 자, 뭐라고요? 득양산업입니다. 자, 마지막에 오늘 요거로 마무리를 치면서 오늘 전체적인 마무리를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주식 격언이에요. 그죠? 주식 격언이 뭐라고요?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입니다. 김사부 세력 차트 마찬가지죠. 저는 이 차트를 다시 조금 더 딥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력은 시세의 길잡이입니다. 그걸 아시는 순간 여러분 주식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세력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 아니요, 지금 생각 자체에서 세력이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부터 달라지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 이건 지금 흔들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시라고, 세력들이.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주식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세력입니까? 맞습니다. 그 세력이 차트 속에 있나요? 맞습니다. 결국 그것이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라는 말이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오늘 기억하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히든 종목 4가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오늘 오후장 2시 반 이후에 이 히든 종목들 가운데 매수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따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종목 가운데서 내가 관심이 간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네모난 QR코드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비밀번호 7788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마감 전략과 나아가서 다음 주 6월장 준비까지 노란톡방에서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이번 주 투자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올 거고요. 매일 오전 11시 테마술사는 쭉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